이번 시간은 베토벤 교향곡 2번,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그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도이치 카머필하모닉 브레멘입니다. 뭐 역시나 1번 교향곡 크리스티안 그 갑자기 생각이 왜안 나죠? 크리스티안 틸레만이죠. 예, 크리스티안 짐머만하고 헷갈렸는데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빈필하모닉이 우리나라에 왔었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다 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클래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와요. 맞습니까? 네. 네. 도이치 카머필하모닉 브레멘, 도이치 카머필 브레멘, 파보 예르비의 지휘로 네. 2번 교향곡 1악장부터 들려드릴 건데요. 제 해설을 좀 해드릴 거예요.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인 회입니다. 원래가. 자, 1801년, 1802년 요렇게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에서 특히 이제 미누엣이 아닌 사막장이 스케로초로, 예, 이탈리아어로 농담이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이제 바뀌게 됩니다. 형식이 바뀌게 된 거죠. 스케로초로. 그러면서 이 사막장이 그 운명 1악장과 전원 1악장, 그죠? 그런 거 반복적인 강박적인 반복을 베토벤이 이제 압도하게 되는 게 이제 2번부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악장에 정말 그 놀라울 정도로 베토벤다운 장난기. 예. 그리고 3악장부터 그게 펼쳐집니다. 3, 4악장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이 2악장은 역시나 네. 그 짝수 교향곡이기 때문에 2번, 4번, 6번, 8번 의외로 모두 괜찮습니다. 우리가 홀수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이 2번 악장을 조금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1, 2번은 잘 모르지만 1번은 조금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죠? 하지만 2번 악장 의외로 예. 3, 4번 악장이 굉장히 웃겨요. 저는 이 교향곡을 들으면 콘서트홀에서 막 웃음이 나와서 막 이제 웃으면 안 되니까 이제 미소를 띄우는데 베토벤은 교향곡 진지하지만 웃깁니다. 아주 그 농담 같은 게 있어요, 베토벤은. 자, 1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파보 예르비 지휘로 시작합니다. 아다지오 몰토 또 느리게 시작하죠. 하지만 곧 알레그로 콘 브리오로 바뀌겠죠. 저 장난치는 선율에 또 웅장한 리듬이 교차됩니다. 베토벤 다음 발상이죠. 이제 펼쳐집니다. 합창 9번 1악장의 느낌이 있죠. 네. 야, 이미 9번 1악장의 느낌이 2번 1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은 정말 이 교향곡이 완벽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미 짜여진 틀이 있는 상태에서 써내려간 것이고 그렇게 이미 계획했던 겁니다.
문학적인 구조죠. 9번 합창까지 3번, 5번 아주 멋진 곡으로 문학적인 구조물을 마케팅적으로 이미 장착했는 거죠. 완벽히 정리해서 계획해서 만든 거예요. 교향곡은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리듬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베토벤이 또 사람 자꾸 이렇게 건드립니다. 지금 시비를 걸어놓는데 좀 장난치듯이 시동 걸고 있어요. 지금 단기 몸으로 사람들을 막 놀래키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느끼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시대를 알고 이 인간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사람이죠. 술을 좋아하면서도 천재적이면서도 이 리듬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감정적이면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자 역시 주제들도 교차하면서 콘트라스트로 이루죠. 이 주제들의 어떤 편곡 이 변주마저도 모순적인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1악장도 너무 재밌네요. 아주 진지했다가 장난쳤다가 막 참 웃깁니다. 이 사람 베토벤. 일단 3번 영웅교향곡 에루카 이전까지는 1, 2번은 조금 시대의 귀족들을 사람들을 조롱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고전주의에 대해서 이제 낭만주의를 3번에서 완전히 표출하기 전에 하나의 물밑작업이죠. 한번 까주고 시작합니다. 자, 이 주제 이렇게 나가다가 또 세게 이 주제를 베토벤은 곳곳에 힌트가 들어있죠. 갑자기 그 주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먼저 살짝 들려주고 본격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변주해주죠. 네. 자. 이제 또 신나는 파트 나오죠. 주제 일단 베토벤 1악장은요 무조건 좋아요. 집중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2악장은 느린 악장들은 편하게 느리게 느끼시면 돼요. 좋습니다. 느린 악장들도 베토벤은 정말 지겨운 파트가 없는 유일한 작곡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차르트마저도 지겨운 파트가 조금씩 있는데요. 베토벤은 지겨운 파트가 없어요.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말러가 이제 지겨운 인내를 통해서 어떤 킬링 파트를 더 좋게 부각시킨다면은 계속 들으면 말로도 그 파트가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인내를 요하죠. 너무나 길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인데 베토벤은 다 좋아요. 자 이제 1악장 후반부
목관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죠. 아,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걸 자극하는 활력, 기운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저 또한 힘이 생기고 있어요. 장대하게, 웅장하게, 활력 있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음이 1악장 처음에 나왔죠. 이 지금 끝나는 이 종지부 음이. 그러니까 아까 1번 경우 1악장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죠? 네. 영상 올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2악장 라르게토는 느린 악장인데 역시나 10분에 육박합니다. 이건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스킵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듣겠습니다. 자, 2악장 느린 악장입니다. 라르게토 2악장도 아주 힐링하고 명상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전원의 느낌이 나죠. 베토벤은 다 잘해요. 모든 장르를 다 잘해요. 정말 최고의 작곡가죠.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모차르트를 좋아하는데 베토벤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건 또 얼마나 고상하고 또 섬세한지 몰라요. 이 느린 악장들은 참 특이한 인간입니다. 베토벤이라는 음악가. 살살 녹죠. 자, 이 악장 후반부. 자, 이 악장 마지막. 고전주의 느낌이 나죠, 이 악장은. 자, 이제 3악장이 나옵니다. 3악장은요 바로 미누엣이 아닌 최초로 스케르초가 되어버리죠. 자, 3악장 자, 2악장 이렇게 끝납니다. 저렇게 끝났습니다. 귀엽게 끝나죠. 스케르초 알레그로입니다. 자, 3악장 이제부터 본격적인 거예요. 장난치죠. 장난을 걸어오는 거예요. 약간 조소, 조롱 이런 것들이 그 시대와 귀족, 부르주아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신분사회에 대한 일단 조롱이죠. 네. 자, 음악적 형식과 내용으로서 정치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차르트 또한 그랬고요. 단기면 비슷한데. 빠빠빠빠빠빠 뒤에 액센트가 있는 걸 단기범 그러죠. 약간 4악장 하이라이트를 위한 패시지적 성격이 있는 스케르초 악장입니다.
자, 후반부. 당김음 나오죠, 뒤에. 악센트. 싱크페이션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하죠. 자, 이제 곧 하이라이트인 4악장 알레그로 몰토가 나옵니다. 자, 하나의 희극이자 코미디인 알레그로 콘 몰토. 아, 알레그로 몰토. 자, 4악장 이제 시작됩니다. 브롬 빠롬 빰뿜 빠라밤 빠라바라바라. 참 대조적이면서 웃깁니다. 갑자기 놀래키는 저 팡파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대한 조롱이죠. 그리고 3악장 에로이카, 아, 3번 교향곡 에로이카 영웅 교향곡을 하기 전 마지막 네. 전주죠. 전주곡입니다. 1, 2 교향곡은 그 전주의 피날레입니다. 1번 교향곡, 2번 교향곡. 자, 이제 끝까지 한 5분 정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거는지. 모차르트가 오케스트라와 독주, 협주곡에 있어서 대화를 이끌었던 극음악 형식이었다면 베토벤은 자기만의 어떤 그 형식과 사상을 통해서 만인을 위한 그런 리듬과 선율로서 활기찬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는 인류애가 있었으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서 자기의 예술로서의 승화가 있었죠. 기가 점점 먹어가면서 고달픈 삶 속에서 예술로서 더욱 승화된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극 속에서도 아주 웅장하고 진지한 그런 무게가 있는 거죠. 베토벤 교향곡. 자, 3번 에로이카를 위한 에피타이즈. 근데 에피타이즈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요. 재밌어요. 간식 같은, 분식 같은. 하지만 퀄리티가 있어요. 자, 이제 고전주의와 안녕입니다. 얼마나 웃기고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저 빵빠레 소리들. 자, 마지막 파트. 저 주제. 자, 과격해지죠? 감정, 강렬함, 액센트, 힘, 컨트라스트. 놀래키죠.
안 끝내고 계속 가져가고 있죠. 자, 이제 끝냅니다. 그렇죠. 자, 1, 2번 교향곡 들으셨는데 이런 코미디나 조롱이나 이런 게 재치가 여유예요, 여유. 우리가 유머러스 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미 뭐냐? 9번 교향곡 합창까지 이상 일단 구상이 다 끝났다는 거죠.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번, 5번, 6번, 7번, 9번 앞으로 나올 모든 교향곡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류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미 자신은 인정받을 것이라는 불멸이라는 확신이 차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1, 2번 같은 이러한 패러디, 이러한 조소, 희극, 장난침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천재 음악가의 여유고 완벽한 베토벤의 자기 관리와 천재적인 음악성, 노력에 의한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제 느낌 아시겠죠? 자, 2번 교향곡까지 했습니다. 다음엔 너무나 중요한 가장 멋진 훌륭한 3번 에로이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